에디트 폴리, 즉 컨버터 에디터블 폴리를 활용해서 주사위 만들겠습니다. 크리에이트 지오메트리 박스로 박스를 하나 만드십니다. 자, 박스는요, 랭스 200, 위드스 200, 하이트 200. 자, 랭스 세그먼트 4개, 즉 길이만으로, 자, 위드스 세그먼트 4개, 하이트 세그먼트 4개, 모두 4개의 면으로 등분되는 사각형을 만들었습니다. 자,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컨버트 2 에디터블 폴리 들어왔고요. 서브셀렉트 버텍스 점에 가서 이때 이그노와 백페이싱을 체크해서 뒷면을 제외시키고요. 자, 얘를 버텍스 점을 추가합니다. 주사위에 해당하는 점을 추가하시는데 이때 주사위는 반대편에 해당하는 것이 모두 더했을 때 7이 나와져요. 위에 1을 찍었기 때문에 이쪽 방면으로는 6개. 자, 이쪽 방면으로 2를 찍어주시게 되면 두 개의 버텍스를 선택했습니다. 컨트롤 키를 눌러야 다중 선택이고요. 자, 여기서는 5개의 버텍스를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3개의 버텍스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때는 조기 반대편을 4개의 버텍스를 만들어 주십니다. 자, 버텍스를 이렇게 모두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챔퍼 옆에 세팅 버튼 눌러서 23으로 오케이 챔퍼 주겠습니다. 그리고요, 서브 셀렉트 폴리곤 면에 가겠습니다. 자, 면을요 컨트롤 키를 눌러서 요렇게 주사위에 해당하는 면들을 다중 선택 잡아 주십시오. 컨트롤 키를 눌러서 선택에 추가하시고요, 내가 원하는 곳을 보기 위해선 Alt키를 누르시고 마우스 가운데 휠을 이렇게 돌려주시면 원하는 뷰를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면을 선택을 잡았습니다. 자, 얘를 인셋 옆에 세팅 버튼 안으로 살짝 넣을게요. 0.5 정도 OK 넣었고요. 베벨 옆에 세팅 버튼, 얘를 베벨을 주는데 마이너스 2.7 그리고 마이너스 10 살짝 베벨이 이렇게 되도록 베벨을 줬습니다. 자, 주사위의 가운데 해당하는 부분은 요거보다 조금 더 확장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로우 버튼을 눌러서 확장을 시켰고요. 요 부분에 재질을 부여할 때 두 가지 재질을 주기 위해서 머터리얼 아이디, 즉 재질 아이디 번호를 부여합니다.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머터리얼 폴리곤 프로퍼티스의 머터리얼 셋 아이디 부분에 E 하고 엔터 줄게요. 자, 이제 선택의 반대 에디트 셀렉트 인버트 주셔서 셋 아이디에 1 하고 엔터를 주셔서 선택을 줬습니다. 서브 셀렉트 버텍스 점에 가보겠습니다. 자, 점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모퉁이 점이 필요해요. 컨트롤 키를 눌러서 모퉁이 점에 해당하는 요 점들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모두 선택하게 되면 8개의 점이 되겠죠? 8개의 버텍스를 셀렉트 잡았습니다. 얘를 챔퍼 줍니다. 25 정도 줘볼까요? 25 챔퍼 오케이. 자, 서브 셀렉트 있지에 가셔서, 자, 보세요. 있지에 해당하는 요 부분을 한쪽 경계 부분만 일단은 다. 자, 이렇게요. 그 줄에서 한 개씩만 선택을 컨트롤 키를 눌러서 선택에 추가를 해주십시오. 요렇게 한 개씩만 선택에 추가를 해주시고 이제 루프라는 버튼을 실행해주면 그 선과 연결된 선들이 쫙 선택이 잡힙니다. 그리고 챔퍼 옆에 세팅 버튼으로 얘를 5만 챔퍼를 주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현재로선 각진 오브젝트지만 요거를 한번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서브 디비전 셀페이스에 유즈 넙스 서브 디비전을 체크하시고 이테이션스에 3 정도로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왕이면 색상을 좀 한번 넣어볼까요? 재질 넣기에서, 자, 얘를 스탠다드 머터리얼 타입을 클릭하시고 멀티 서브 오브젝트라고 하는 재질 타입을 가져오십니다. 오케이. 셋 넘버는 두 개의 재질이 들어가시면서 첫 번째 재질은 색상을 그린색을 줬습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두 번째 재질은 색상을 흰색을 줬습니다. 자, 위로 올라갔고요. 그린과 흰색이 되어 있죠.
자, 오브젝트 선택해서 assign 적용을 해줬더니 이렇게 1번으로는 녹색이, 2번으로는 흰색이 재질이 부여된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